이게 성공하기 진짜 그 길림시를 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네. 영문종학교는 문과 출명한, 문과 유명한. 문과 쪽이 그 되게 잘하는 유명한 네, 중학교라고 할수 있어요? 이름은 요문. 용문. 시 김시 종학교 排名. 어. 排名은 제1위는 어. 그 기림시 제1 고등학교. 아, 이게 지금은 길림시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길림 제1중학교이고, 지금은 第一中学. 어. 그 다음은 요문 역문 그 다음에 이제 용문중학교이고, 그리고 어. 그 초선 중학교. 조선중학교, 네, 어. 그 요문 중학교 그 2, 3 다음, 다 왜지? 조선중학교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것은 그 방금 우리 학생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융문중학교라는 데를 갑니다. 융문중학교가 지금은 길림시에서 한뭐두 번째 정도 유명한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서 그 중국어에서 중학교라고, 중쉐라고 하면 그 추중, 까오중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융문중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는 이유는 그 역사에 관련되는 인물들이 융문중학교와 관련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여기 이 지역에 살때 이제 여기 저 융문중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융문중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주는 선생님들도 만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고 그래서 한번 꼭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생긴 그 학교인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다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전모 따桥? 민장 민장문 다桥. 따桥. 그래. 이게 현수교로 되게 특색 있는 다리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융문중학교인데요. 보면은 뭐 혁명의 성지 이런 지금 문구가 학교 외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혁명의 성지고 위인의 고향이고 그 인재의 요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그 그러니까 저 중등학교인데도 꽤 신경을 써서 건축을 한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용문중학교, 이제 이거 정문 같은 데겠죠. 정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저 문을 들어가면 저기 또뭐 벽화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들은 거는 그냥 뭐 김일성이 여기 학교를 다녔다 정도인데. 여기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 역사에 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도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학교를 다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7년 3월에 이제 시작된 학교고 이 송화강을 이렇게 의지하고 뒤에는 북산이 있고 아주 그 좋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름을 용문학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덕을 이루고 인재를 그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건교 이념 같은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겠죠. 길림 용문중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용문의 정신 해가지고 그뭐 택향 제세의 애국 정신과 그다음에 충공 제의 그 단결하는 정신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림 용문중학교 그런 초이 한자는 이렇게 글자를 아는 글자일 텐데 못 읽는 글자들이 있어요. 볼수 있습니다. 밖에서 응,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면 네. 오케이. 또 회사죠, 이렇게. 중국의 요즘 학교들은 특히나 그 코로나 이후로는 뭐 안에 들어가서 보기는 대단히 어렵죠. 대학교는 그나마 가능했는데 뭐 이제 요즘에는 대학교도 외부인들은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고요. 여기인데 여기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여기 보면은 그 김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그러니까 북한의 건국 영도자이고 뭐 조선 노동당, 인민군 그리고 주체 사상의
창립자이다. 1927년에서 1930년까지 이 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 육문중학교의 이제 선생님들인데, 이 중에서 제가 알만한 분은 여기 그 광말약, 이분은 이 중국의 문학가 그리고 뭐 시인으로 꽤 저도 많이 들어봤던 그 이름입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분은 또 누가 있어? 이 꼬마로 위에 이광한. 이광한 어디가 있어? 아 저기 네. 이광한 저분은 어떤 분인데? 장보링. 여기 학교를 저 창립한 분으로 알고 있어? 네. 있고 뒤에는 북산이 있고 그다음에 짠, 쫑링, 용문 뭐 이 땅을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서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땅. 육문할 때 육은 뭐 키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은 이제 그 그럴 문이니까 뭐 문학, 학문을 키우는 학교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은 학교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쪽이 아마 육문중학교의 세 명의 영웅들 그 조각상인 것 같고요. 육문중학교가 유명해서 저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중국의 이런 중등학교는 그 안으로 사람을 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밖에 길에다가 이런 이제 전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표창 같은 거 받은 저 기록들을 쭉 이렇게 학교 밖에다가 전시를 해놨네요. 길림대학교에서도 그 우수한 학생들을 그 키워내는 기지다라고 하는 이런 패를 보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그 인재를 키우는 학교다라고 하는 그 표창을 보냈습니다. 아, 덕분에 아주 좋은 거 봤습니다.
여기서 배부르게 그리고 즐겁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샤오카.